뿌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루마니아어 회화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채널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 없는 영상들이긴 하지만, 루마니아에 오시는 여행자분들, 한국인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유용한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쓸모있는 루마니아어 여행회화. 왜 쓸모있는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제가 그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서 정말 간추리고 간추려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이실 만한 회화만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잠깐 최대한 쉽고 또 짧고 간단한 표현들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용, 학습용으로 보시기에는 다소 내용이 조촐하고 덜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표현들은 다 격식체 위주입니다. 즉, 존댓말, 우리나라 말로 치면 존댓말 위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우기 전에 이 사진 하나 보실게요. 이거는 루마니아 전통 의상이고 또 학생들이 루마니아 전통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흥도 많고 정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루마니아어는요, 라틴어 계열에 속한 언어로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루마니아 사람들은 영어를 대부분 잘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인 분들이 루마니아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로 소통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나만,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만나면 혹시 사소하게 길을 묻더라도 더듬더듬 한국어를 말하면 괜히 더 도와주고 싶고 또 고맙고 귀엽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루마니아 사람들도 참 정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표현이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나라 언어를 말을 해준다면 조금 더 기분 좋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저희가 동기부여 하면서 즐겁게 배워봅시다. 인사표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나라도 표현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이죠. 루마니아어는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다 달라요. 한번 보실게요. 부나 부나디미네아짜 부나디미네아짜 부나디미네아짜는 아침 인사입니다. 제가 괄호 안에 쳐놓은 숫자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 6시부터 11시에는 부나디미네아짜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부나는 good, 좋은이라는 단어고요. 디미네아짜는 아침이라는 표현입니다. 부나디미네아짜, 좋은 아침입니다. 즉, 아침에 하는 인사 표현이고요. 부나 지와, 무너지와, 무너지와. 오후에 하는 인사는 무너지와, 밤에는요, 저녁엔 부너세라, 부너세라, 부너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부너, 살룻, 부너, 살룻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는 오지 부너, 좋은 하루 되세요. 오지 부너, 오지 부너 해도 되고요. 저녁엔 오세라 부너, 오세라 부너. 그리고 자기 전엔 잘자, 넙데 부너, 넙데 부너, 넙데 부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어렵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가 더 좋다. 라레베데레 하시면 됩니다. 라레베데레, 안녕히 가세요도 되고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표현도 통합니다. 그 밖에 인사표현 음빠레비네, 나이스 미츄, 만나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음빠레비네, 음빠레비네. 제마이 파체츠, 제마이 파체츠.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제마이 파체츠. 순트비네, 쉬뚜, I'm fine, and you? 많이 들어보셨죠? 순트비네, 네 저는 잘 지냅니다. 쉬뚜, 당신도 잘 지내십니까? 순트비네, 쉬뚜. 물좀 마스크, 물좀 마스크. 가장 많이 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좀 마스크, 물좀 마스크.
Ne vedem în curând. Ne vedem în curând. Ne vedem în curând. 곧 만나요. See you soon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온데 순 대지.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나요? 네 온데 순 대지. Sunt din Korea del Sud. Sunt din Korea del Sud.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장난으로 Korea del Nord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왔냐고. Korea del Sud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Gunbokyama. Gunbokyama. What i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Gunbokyama. Sunt Alesia. 이 Sunt 뒤에 자신의 성함, 자신의 이름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Sunt, 땡땡, Sunt 지민, Sunt 철수, Sunt 영미 등등. 은바리비네, 방금 전에도 배웠죠? 자신을 소개한 뒤에 보통 은바리비네, 만나서 반갑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식당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식당에 딱 들어가면 웨이터나 점원이 자리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때 Un mazo pentru două persoane. Un mazo pentru două persoane. Un mazo는요, 테이블 하나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pentru două persoane는 2인을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앉을 테이블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만약 세 분이서 가시게 되면 Un mazo pentru trei persoane. Un mazo pentru 3 persone. 4명일 경우에는 un mazzo pentru 4 persone. Un mazzo pentru 4 person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Un menu vorok? Menu. Menu. 비슷하죠? Un menu vorok? 메뉴판 주세요. Nota de plato vorok? Nota de plato vorok? Nota de plato는 bill, 즉 청구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vorok은 please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서 주세요. 블라데스크 꾸까루돌. 블라데스크 꾸까루돌. 여기는 아직 현금 결제가 카드 결제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내시는 줄 알고 카드 기계를 점원이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식탁으로. 그럴 때 카드로 내고 싶으실 때 블라데스크 꾸까루돌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데 에스테 투알레타. 운데 에스테 투알레타. 투알레타. 토일릿. 씨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식당 내에서 화장실을 찾으실 때 Unde este toaleta?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브레아우 메뉴명, 브레아우 메뉴명, 브레아우 뒤에 메뉴명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넣게 되면 뭐 하나 주세요. 저는 이거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브레아우 오 피자, 피자 하나요. 브레아우 오 카페요. 커피 한 잔이요. 브레아우 오 살라다, 샐러드 하나요? 브레아우 수퍼 데 뿌이, 닭고기 수프 하나요? 브레아우 파스테, 파스타 하나요? 브레아우 오믈렛떠, 오믈렛이요? 아빠 블라떠,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물입니다. 브레아우 아빠 블라떠, 브레아우 베레, 베레는 비어, 맥주입니다. 브레아우 쑥데 메레, 사과 주스, 사과 주스 주세요. 브레아우 쑥데 메레. ¿Cuál es esta especialidad de Alcacey? ¿Cuál es esta especialidad de Alcacey? ¿Cuál es esta especialidad de Alcacey? 이집뭐 잘해요? 이집 어떤 음식 전문인가요? 이집 뭐가 특별한가요? 묻고 싶으실 때 또는 추천받고 싶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Vorok sama aşteptați un pic. Vorok sama aşteptați un pic.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웨이터가 손님께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손님이 메뉴를 천천히 볼 경우, 웨이터가 일찍 왔을 때, 워럭스마 슈테타지 움픽,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끝 코스터 토톨. 끝 코스터 토톨. 끝 코스터는요, 얼마냐고 물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끝 코스터 하셔도 되고요. 총 가격을 알고 싶으실 때에는 토톨, 토탈. 를 붙여서 끝 코스터 토톨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 파켓 보록, 라 파켓 보록. 라 파켓은 테이크아웃, 포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운데게스트 장소, 자신의 원하는 장소를 운데게스트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아까 식당에서도 운데게스트 도알레타 하며 화장실을 찾았었죠? 운데게스트 장소, 예시를 볼게요. 운데게스트 파크, 파크, 공원입니다. 운데게스트 파크, 공원이 어디 있나요? 운데게스트 체어마이 아프로피아토 파르마치에 운데게스트 체어마이 아프로피아토 파르마치에 가장 가까운 약국은 어디에 있나요? 운데게스테 스타치에 데 메트로 운데게스테 스타치에 데 메트로 메트로는 서브웨이고 스타치에는 스테이션입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나요? 운데게스테 스타치에 데 메트로 운데게스테 카페네아 운데게스테 카페네아 카페,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이 어디 있나요? 운데게스테 카페네아 운데게스테 카사 데 빌레테 티켓을 판매하는 창구 기계 말고 창고는 어디 있나요? 운데게스테 가사 데 빌레테 운데게스테 마가진 가게가 어디 있나요? 운데게스테 마가진 메르글라 장소 어디 가시냐고 물을 때 특히 택시 안에서 쓰일 표현이죠. 메르글라 장소 나는 어디에 갑니다. 메르글라 파르크 메르글라 마가진 메르글라 파르마치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운데 포드서 꿈파르 빌레테 네운데 보츠 금파르 빌레테 네운데 보츠 금파르 빌레테 티켓을 어디서 구입하나요? 브레아우 노우아 빌레테 데아우트 부스 버록 브레아우 노우아 빌레테 데아우트 부스 버록 버스표 두 장 주세요. 머스쿠자츠 드레부예서 구볼 머스쿠자츠 드레부예서 구볼 머스쿠자츠는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머스쿠자츠 드레보에서 고볼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만차일 때 내려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유용한 표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레에스테 누머를 따오 데 텔레폰 무슨 뜻일까요? 누머를 텔레폰 누머를 텔레폰 당신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행자분들이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여쭤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들을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 올드타운 그 주변에 가시면 무슨 서명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명함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어서라든지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번호를 주거나 아니면 거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제스처를 취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음빠레로 음빠레로 I'm sorry. 미안합니다. 음빠레로. 음빠레로. 누브레아오. 누브레아오는 원하지 않아요. 음빠레로. 미안하지만 저는 주고 싶지 않아요. 음빠레로. 누브레아오. 누브르베스 글로무나. 누브르베스 글로무나. 누브르베스 글로무나. 누군가가 루마니아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면 누브르베스 글로무나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운젤렉. 누운젤렉. 나 너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법팀? 법팀. 왜 제가 두 개를 썼냐면 이 물음표로 끝나는 것과 또 점으로 끝나는 것이 뜻이 다릅니다. 법팀? 그러면 내용을 잘 듣지 못했을 때 네? 뭐라고요?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법팀? 이렇게 올려서 얘기하는 거고요. 법팀? 하고 얘기하는 것은 잔돈을 줄 때나 아니면 뭐 물건을 줄 때 이럴 때 법팀?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뭐 이런 뜻입니다. Sunt opposite. Sunt opposite. Sunt occupat. Sunt occupat. Sunt opposite 하면 저는 피곤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Sunt occupat. 그러면 저는 바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자잖아요. 난 피곤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사실 Sunt opposite.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Sunt opposite. Sunt opposite, sunt occupata, sunt occupata. 여성분들을 위해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Sunt opposite, sunt opposita, sunt occupata, sunt occupata. Scuse,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Scuse, 예를 들어서 길을 막 가로질러서 어디 급하게 가야 할 때 Scuse 하면서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모르고 쳤을 때 아니 약간의 사소한 실례를 범했을 때 스쿠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표현들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베덴 마이 뜨르지유. See you lat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레베데렌.